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긴 했는데, 예. 아버님이 술 드시고 자정 타고 돌아가셨어요? 예.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 예.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근데 아주 신랑이 우울증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 그런 거 봐요. 행동이 틀려요. 틀리죠? 예, 막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신랑이 우울증이 온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 나서. 하긴 100일뺀이 안 됐으니까 아버님 가신 지가. 100일이면 석달밖에 안 됐다는 예, 거네요. 석달. 예. 상문이 아직 가시지를 않으셨네요. 아. 근데 신랑이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도 역시 예. 아들을 많이 의지를 하셨고, 예, 말도 근데 못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아버지가 아들 못 잊어도 못 가신 것 같아요. 지금 못 가셨는데, 그래서 아들 주위에 빙빙 돌면서 지금 아들이 우울증,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이 온것 그런 것도 같아요. 있겠지, 뭐. 아버님이 지금 가신 지가 자기도 우울하지, 뭐. 아버님 모시고 있다가. 이거는 좀 뭐랄까 치료를 하고,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조상바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조상바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좋은 데 가셔야 되는데, 사자를 딛고 이렇게 도댕이 집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또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일단은 인간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이 일단은 우울증 걸리셨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을 갔다 오셔야 돼. 병원 먼저요? 예. 예. 아들이 병원을 가서 정신과를 우울증, 가요, 원래. 정신과를 가서 좀 치료를 하셔. 치료를 하시고, 결국 나중에, 치료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버님을 좀 풀어주셔. 나중에 이제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천도시켜주시든지 하셔야지만, 이게 이제 집안이 조용해지고, 그게 바람이 차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마음을 잡고 일을 댕겨요. 아버지한테 너무 잘했걸랑, 신랑이. 둘도 없는 아들이고, 둘도 예. 없는 아버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짜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애처로웠어. 뭐를 생기면 아들도 예, 잘했고 아버지 며느리보다, 예. 너무 의지를 많이 하셨네. 며느리보다도 예. 며느리는 두번두 본인은 번째지, 두 뭐. 번째야. 예, 맞아요.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떠받치고 아버지는 아들이라면 아들을 아들 하셨네. 예.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아들이 너무 아유, 전생에 부부였나 봐. 근데 아버지도 지몽이 못 살았어. 아버님도요? 나이가 연세가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술을 좋아하셔서 그런 거지, 뭐. 근데 술을 드시고 왜 자전거를 타셨을까? 아, 그러게. 근데 뭐 답답하니까 뭐 그렇겠죠. 답답하니까. 그냥 모르겠어. 바람 쐬러 노인네니까. 나가셨다가 그렇게 자전거 타고 이제 시골에 사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 수도 안 좋았어요. 아버지도 수도 안 좋아하셨고, 이제 뭐 술을 드신 다음에 그냥 자전거를 그날 그렇게 돌아가시려니까 또 액땜 그렇게 뭐 그러게. 돌아가시려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 올해 아버지가 죽을 수예요. 죽을 수니까 그렇게 되신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신랑은 신랑대로 마음의 상처를 그거를 좀 치료 치료해야 먼저 되니까, 해야겠네. 너무 의지를 하셨어. 그러니까 치료를 하셔야 그치, 되니까 자기 아버지라면 껍뻑 죽고, 아버님도 예. 그랬으니까 껍뻑 죽어서. 아휴, 가슴이 너무 맺힌다. 그러니 좀 치료를 하시고, 아버지는 두 번째에 돌아가신 분은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먹지도 않고 자지도 그러니까 않고 자지도 그러니까. 않고 아버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밤마다 무서워 그러니까 죽겠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정신과를 좀 치료를 좀 하셔. 네.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는 좀 나중에 그건 알아서 천도를 시키든지 풀어주시든지 좀 하셔. 예.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 아, 그러니까요. 본인도 잠을 못 예, 자잖아, 같이 똑같이.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사람이 사는 아이고.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막 보니까 갑자기 행동이 막 그러니까 아버님 그쵸. 돌아가시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게 사는 사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본인까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다독거리셔, 신랑을. 그렇다고 막 저가지 마시고, 본인도 승질은 만만치는 않아. 어쨌든 그렇지. 승질이 확확 올라와요, 본인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독거리셔. 다독거리시고 이제 뭐라도 이렇게 다독거리고 뭐라도 먹이게끔 하고 전시과를 치료를 같이 댕기셔. 혼자 가려면 절대 예, 안 가요, 가지 우리가. 않아요, 성질이. 예. 성격이 또 신랑이 소심해. 예, 소심해요, 엄청. 그래서 소심해. 그런가 봐, 더. 그러니까 가서 자주 같이 댕기셔. 같이 댕기시고, 그래도 부부밖에 없어. 부부밖에 없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제 자꾸 나한테 의지를 하라고 그래서 의지를 그렇지. 본인이 이제 아버님은 의지를 정을 하고 떼야지 뭐. 땡을 떼야 되니까 의지를 하고 자꾸 다독거리시고 결국에 이제 병원 좀 댕기셔. 예. 댕기시다 보면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